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중국 팀 챔피언십 2019 시즌1 TSG 대 OG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키 선수가 2대0으로 져서 TSG가 3대1로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강민 선수가 한 세트라도 잡아내면 애결을 못 가기 때문에 TSG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강민수 대 주성호 경기 속으로 고고! 크랭크TV 경기 시작했습니다. 2시에 위치한 빨간색 토스 관문 짓고 정찰 가고 있는 주성호 선수. 뭐 냉정히 봤을 때 OG팀에서 뭐 객관적 커리어나 뭐 평균적인 실력을 봤을 때 이제 주성호 선수 에이스죠. 에이스의 역할을 오늘 해줘야 됩니다. 8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강민 선수. 김준우 강민수유 원투펀치. 근데 김준호는 오늘 2점을 못 가져다 줬습니다. 저번주는 심플하게 강민수 김준호가 다 2대0으로 2점씩 승점을 챙겼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끝났는데 오늘 김준호는 1대1. 하지만 클라우디가 2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강민수는 1점만 가져가도 오늘 TSG 승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광자포 러시 하는 척 조금 페이크를 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부하장 지어줍니다.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토스전은 여왕 찍기 전에 세 번째 부하장 이렇게 미리 지어줍니다. 탐사정이 빨리 오더라도 뭐 오면 여기다 짓는단 마인드로 빨리 보낸 선수들도 있고요. 일단 인공 지어서 또 사도 찍어줍니다. 뭐 내일은 저는 이제 올림올리그 중계를 합니다. 올림올리그 중계. 그래서 올림올리그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원우의 주성호 선수라면 공명 파이프보다는 암흑 선수가 예측이 되는 황원우의 같긴 하죠. 왜냐면은 잘 안 써요 공명 파이프. 웬만한 좀 D가 있는 빌드를 많이 하는 선수죠. 저글링 좀 더 찍어주고요. 어? 여왕 더 안 찍고 저글링을 찍는다고요? 입구 넓은 오토메이턴. 오! 갑니다. 강민수 한 세트만 잡아내면 된다. 입구 넓은 오토메이턴. 우리 사도 이렇게 보낼 때 저걸링 들어가면 이거 끝나요. 이거 막아내기 너무 어렵겠는데요. 역시 암흑성소. 아 이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불가능해 보이는데. 아 TSG의 승리로 끝이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론 한 세트 더 합니다. 무조건 더 해요. 여섯 번째 세트까지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합니다. 6대0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이번 팀리그 포맷인데 이거 5대1 나올 수 있겠는데 오늘. 아 이거 아무리 주성욱이 침착하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유닛 개체수의 차이가 많이 나 뒤지. 아 강민수 팀의 승리를 책임진다 인간성기사 뿌뽀뽕. 강민 선수가 1점을 땡겨오면서 TSG의 승리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주성욱이 이겨도 4대2가 되기 때문에 애결을 못 가요. 일단 TSG의 승리. 강민수가 1점을 더 땡겨오면서 TSG가 득실 싸움에서 엄청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주성욱이 그나마 여기서 1점을 더 내가지고 마이너스 2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저번주 이 OG팀이 우승 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지네어 그린윙스를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패배를 하네요. 역시 엔트리제 팀리그다 보니까 되게 변수가 많죠. 병구형은 또 속았습니다. 3분 전에는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안 속았어요. 이미 이겼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가면서 손쉽게 진짜 오랜만에 이런 멘트죠.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그러면 경찰서에 끌려가지만 굉장히 진짜 너무 쉽게 주성호 선수의 손목을 비틀고 팀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김준호 선수가 첫 번째 세트의 플레이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1대1 만들어주면서 요 TSG 선수들의 활약은 굉장히 고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러시아, 뭐 영어, 대만, 독일어, 뭐 중계진 다 들어오고 있고요. 옵저버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3분 딜레이를 가지고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중국에서 신생으로 창단된 프로팀과 이제 한국에서도 유일하게 대기업에서 스폰서를 해주고 있는 지네어 그리닝스 이렇게 좀 팀들이 합심해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좀 뒷말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3분이라는 굉장히 긴 딜레이 시간을 걸고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의 맵은 사이버 포레스트입니다. 경기 서로 꺼고 크랭 TV. 뭐야 저거? 뭔가 인트로 영상이 왜 한 번 더 나오지? 뭐 잘못 내가 녹화 했나? 그냥 경기 시작했습니다.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강민수. 자연가득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토스 주성욱. 내가 보기에 저 녹화가 몇 개가 녹화를 인트로 영상 중에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나 본데 또 좀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스코어가 그렇죠. 스페셜 아니 3분 뒤에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국어 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얘기를 할게요. My channel is kind of like the only Korean casting channel. I mean, you know, Korean scene is very sensitive about match fixing and you know, just balance, you know, whining something like that. They can be really like easy to be set on fire. Argue a lot, so I always try to stop people setting on fire. You know what I'm saying? So anything about like match fix or balance complain while I'm casting some tournaments, I just try to stop. That's all.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분 딜레이라서 혹시 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는 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채팅에 지금 난입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3부화장 사이버 포레스트를 주성호 선수가 골랐습니다. 이 맵은 러쉬 거리가 있는 맵들 중에 지금 레드 맵 중에 제일 짧은 맵인데 모든 종족 선수들이 좀 고르게 고르는 맵 중에 하나거든요. 반민 선수도 여왕 그냥 대동시키면서 뭐 대군주 드랍이나 땅골망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여왕 걸어가게 만들면서 괴멸충, 히드라 특히 이번에 슈퍼토너먼트 경기에서도 바퀴 괴멸충, 뚫기 플레이 정말 자주 했거든요. 사이버 포레스트 충분히 할 수 있는 맵입니다. 강민 선수 입장에서도 이 전장 웃으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심시티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이쪽 병력들이 왼쪽으로 움직이려면 연결체를 끼고 돌아야 됩니다. 심시티 너무 타이트하게 있어요. 요런 데다가 지었으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일단 분간기 주성호 선수의 빌드를 예측해보자면 이 선수가 이제 최근에 어윤 선수와 온라인 대회 했었던 제가 중계를 했었던 것 같은데 불멸자 뚫기를 했어요. 그때 어윤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아냈는데 2타가 올 줄 알고 후타가 올 줄 알고 어윤 선수가 일벌레 못 찍고 있을 때 주성호 선수는 분간기 불멸자 견제하고
고급 병력들 여기서 다 살려가가지고 멀티 먹고 어윤수가 아차 싶을 때는 이미 주성욱이 불멸자나 이제 배를 잘 불려놔서 막으면 이기는 상황이 돼버렸죠. 뚫으면 좋고 못 뚫으면 운영 간다라는 플레이,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주성욱 선수가 게임을 해줬고 굉장히 인상 깊게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플레이가 좀 예상이 됩니다. 불멸자 지금 삼가스 진짜 불멸자 뚫기죠. 일단 바퀴속 올려주고요. 번식팀 강민 선수도 그 불멸자 올인에 대해 좀 노이로제 걸리는 만큼 경기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김유진 선수랑 할 때 불멸자 올인 잘 막아냈거든요. 물론 그때는 고면 8포까지 섞인 그런 올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 일단 번식기 취소했어요. 이거 가스 안 올라가는 거 봤던 것 같은데요. 로봇광시설 보이고 가스 안 보였다. 어후. 이러면은 변수가 없는데요. 일벌레도 50개 안 넘어가고 바퀴 저글링 번식지도 안 올린 상태에서 짜낸다. 이러면은 이거 주성욱이 지금이라도 눈치를 채고 관측선 슥 돌아가서 일벌레 체크하고 번식지 안 올라가는 거 보면 안 가야 돼요. 이거는 가는 척하면서 그냥 일꾼 꾸준히 찍고 연결체 지어야 됩니다. 이거 가면은 그냥 먹히고 영러시에 끝날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일벌 50기도 안 찍었거든요. 벌써 개멸중 찍히고 있습니다. 근데 강민수도 뭔가 아닌가 뒤를 볼 수도 있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번식지 일벌레, 다시 한번 번식지 일벌레. 이거 뒤인가? 뒤 보는 건가? 글쎄요. 조금 더 찍었습니다. 근데 추적자 일단 두 개 내줬고요. 오히려 강민수가 압박을 하려고 일벌 너무 많이 찍었는데 잠깐만요. 아직 번식지 올리다가 취소를 하고 유닛을 찍길래 강민수가 확실하게 이걸 알고 대처를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일벌레를 60기까지 찍었습니다. 진화정 올리고 가스 올리고 이거 주성우 우직하게 가면 기회 있어요. 우직하게 가면 기회가 생겼습니다. 4베이스까지? 이거 진짜 감... 일단 강민수 지금 배 많이 불렸거든요. 상황 자체는 토스가 컨트롤 잘하면 뚫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파속이 더 뽑고요. 갑니다 갑니다 주성우. 관측선으로 또 상대방의 병력 왼쪽에 빼놓은 것도 봤습니다. 일벌레 60기에다가 4베이스에 6가스 5가스 짓고 이걸 막아낼 수가 있을지 업그레이드도 찍었거든요. 토스는 완전히 짜냈습니다. 다불멸자 현재까지는 주성수가 계속 모으고만 있어요. 확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은 게, 왜냐면 강민수가 일벌레 많이 찍어내서 후속 변형은 계속 더 많이 찍히거든요 평소보다. 그래서 인구수 채우는 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강민수의 편이에요. 시간 근데 모르죠. 주성욱 거 모르죠. 애초에 갔을 때 이쪽에 번식지 없었고 저걸린 괴멸충이 빨리 보였고 여기까지 압박을 왔기 때문에 이거는 강민수가 짜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가면은 내가 오히려 골로 간다 라는 생각으로 주성욱이 굉장히 침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01업 되고 인구수 200 되겠는데요. 오 강민수의 역심리전일까요 이거? 일단 그리고 침착한 파수기 와 이거 그냥 뚫냐 마냐의 싸움입니다. 주성우도 뒤 안 봐요. 적당히 압박하고 붕황기 견제하면서 멀티 짓는 이런 판단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뚫겠다는 거예요. 오 일부의 병력만 돌려서 이쪽 싸먹기 역장으로? 아 실패. 강민수 반응 빨랐어요.
과연 주성호 역장 완전 군단의 심장 만발의 종은 파수기 불멸 쪼린도 아니고 이거 참. 야 역장 치면서 광자사 들이밀고요. 불멸자는 계속 살아있고 그래도 바퀴기 멸중이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파수기 그 역장이 끊기면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진영 자체가 토스가 좋거든요. 진영이 토스가 좋아요. 저글링이 안 섞여있기 때문에 불멸자가 일을 계속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 야, 이 다이브 포레스트 고른 의미가 있네요. 이쪽 전장이 많이 좁기 때문에 이 전장에서 싸우게끔 내가 유도를 하면은 역장 몇 방에 다 갇힌다. 일부 병력들 인구수 적어 200이라 또 400이라 또 관계없다. 무조건 뒤쪽에서 노는 병력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주성호 이 맵에서는 난 무조건 자신 있다. 와, 방금 좀 잠집에 맞긴 했는데 이거는 주성욱이 경기 잡아낸 것 같은데요. 야 이거 대놓고 들어간 불멸자 우리 광민수 인구수 거의 200가량 차왔는데도 불구하고 노업그레이드 파수기 불멸자 못 막는 것도 약간 원이상 느낌 나는데요. 옛날 GG.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주성욱 한 세트는 저글링 올인을 내줬지만 내가 2대0은 절대 안 당한다. 절대 안 당한다. 불멸자 파수기 올인 내가 하면은 네가 알아도 못 막는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파수기 계속 먹고 저그가 뭐 200을 채우든 뭐 고기럽이 되든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가 채울 것만 채우고 싸움 이긴다 라는 마인드로 게임을 끝냈습니다. 이 히드라가 섞였으면 몰랐어요. 히드라가 섞였으면 몰랐는데 완전히 그냥 바퀴 개멸충만 뽑아야 되는 그런 체제에서 불멸자 파수기를 꾸준히 모아가지고 역장으로 잘라내고 불멸자로 딜 넣은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TSG가 4대2로 OG를 꺾어냈어요. 에이스 매치 안 가고요. TSG가 OG를 4대2로 꺾어주면서 TSG가 지금 저번주에 이어서 또다시 한번 승리를 거둬서 2전 2승이 됐습니다. 저는 휴식시간 가지고 와서 이어지는 경기 싸이스톰 게이밍 대 IG는 순수 중국인 선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순수 중국인 선수. 싸이스톰 게이밍은 신이범 방태수 고병재가 섞인 이런 북미 자본의 다국적 팀입니다. 휴식시간 가지고 와서 이어지는 경기 중계를 해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트위치 팔로우 유튜브 구독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